이제 44세 남자 환자고, 이제, 휴대폰이, 8개월 전에, 펄프로마이트, 3m 펄프로마이트, 이제, 이거 디지털 TV야. 프렉스를 읽으셨어요. 이거 보시면, 예. 하고, 쭉, 보시면, 네, 여기 약간 커뮤니션 있고, 예, 인트라, 아티큘라, 플렉서까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팅이네요. 본 세팅에서, ACF에서, 네, 이렇게, 인트라, 아티큘라, 이제 플렉서가 있어서, 코로나, 사지 탈출까지. 그래서 이제 타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포스트오피를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지, 이제 타 병원에서 처음에 수술한 지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오스란트 CT를 찍었습니다. 힙이 안 들어가서. 근데 뭐 괜찮고요. 로테이션은 힙 괜찮고, 이 괜찮고, 본 유니언은 다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메탈이 이제 뺄 수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스크류를 찍었는데, 이 스크류가 나온 게 지금 이제 여기 뉴로바스큘라에 근접해 있긴 하고, 이 스크류도 이제 뉴로바스큘라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그 정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화소하는 건 뭐냐면, 엄지발가락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프론트 플렉션이 전혀 안 됩니다. 이제 피지컬상에서는 보니까 이제 리버스 체크레인 제품 밑에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티베리스 엔테리어에서의 파이브로시스인지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거스의 파이브로시스인지, 여기에서 어디에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트라우마 후에 스웰링 또는 소프트티슈 인저리에 의한 멋을 파이브로시스에 의해서 먼저는 이제 관절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요, 이걸 릴리즈 하려고 하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마치 이제 체크레인처럼, 이 뒤에 있는 체크레인, 이제 플렉스 할리스 롱구트처럼 이 리버스 체크레인도 여기서 포함해서 보크만 이스케미 디즈처럼 파이브로시스처럼 같은 원리에 의한 리버스 체크레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고, 네, 보시면 이제, 예, 이게 안 구부러집니다. 이게 이 뒤로 풀 익스텐션 되어 있는 상태고, 예, 네, 동영상은 또 따로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따가 동영상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여기 티비아 샤프티지 비스타 원서드의 프랙처가 있는데, 타병원에서 ORIF를 하셨어요. ORIF를 약간 조인트도 임플루드면서 사진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 이후로 발목 제껴볼게요. 발목은 괜찮고 괜찮은데, 이 뒤로 1등 해보세요. 발가락 다 뒤로 다 돼요. 구부려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패시브하게도 힘 빼보시겠어요? 전체 플러스는 다 되고, 반대 플랜터 플러스는 이게 안 됩니다. 얘가 되면 발목 뒤로 올라가, 이렇게. 지금 어디서 이제, 어디에 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시케미, 그 파이브로시스가 됐든, 어떤 이유에서 그 파이브로시스가 됐든, 지금 플렉스 할로시스, 익스텐스 할로시스 롱고스에 어드해전이 되어있는 건데, 무엇을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 체크레인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언제면 반대인 거죠. 안 구부러집니다. 발목을 뒤로 제키면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고, 발목을 안 제키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집니다. 리버스 체크레인인데, 초음파를 잠깐 공개했는데, 안으로 살짝 들렸어. 왜 힙이 안 들어갈까? 힙 있냐, 여기? 형님 어디?
쭉 보시면 안목에서 딱 보면 이게 이제 TBRS 엔테리어, 플렉서 익스텐스 알루스 롬버스, 익스텐스 디지털 롬버스인데요. 여기서 보면 쭉 주행 경로에서 익스텐스 알루스 롬버스 주행 경로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조금 가서 보면 TBRS 엔테리어 여기 스크류 보시면 쭉 보면 이게 이제 요만큼이 익스텐스 알루스 롬버스고 요만큼이 TBRS 엔테리어고 요만큼이 지금 익스텐스 디지털 롱거스 모습입니다. 앞대리 너브, 앞대리 엔테리어 TBR 너브 보이는데요. 여기 스크류 보이시죠? 이게 TBR입니다. 그래서 쭉 여기는 이제 TBR 익스텐스 알루스 롱거스 같고 요만큼이 익스텐스 디지털 롱거스, 요만큼이 TBRS 엔테리어, 라테랄로 하면 요만큼 페르니어스 롱거스 브레비스인데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네, 여기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익스텐스 알루스 롱거스가 생기면서 쭉 올라가면서 여기 익스텐스 알루스 롱거스 텐던이 잠시만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익스텐스 알루스 롱거스 텐던이 이렇게 생기는데 주행 경로에서 보면은 특별하게 걸리는 건 없어요. 이제 여기에 스크류 하나 걸렸죠. 여기 스크류 하나, 티베르스 안테리어, 그리고 여기 스크류 하나, 여기 뉴로바스킬러 바로 옆에 스크류 하나 두 개 보이시죠? 여기도 스크류고, 여기도 스크류고. 그래서 혹시 요 부위에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환자분께 자 환자분 엄지발가락만 뒤로 제껴 보시겠어요? 왔다 갔다 예. 여기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천천히 야, 다시 구부렸다 폈다 예. 엄지발가락만 구부렸다 폈다 예. 움직이시는 거 보이죠?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예. 머슬이 펑션을 합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그죠? 그렇죠? 움직이는 요 부위만큼이 이제 익스텐스 알루스 롱거스예요. 요만큼 익스텐스 이스트로 롱거스고 이만큼 티베르스 엔테리어인데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여기는 조금만 있는 거죠.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머슬이 프록시멀 원서리에서는 그래서 테드링이 되는 걸 보려고 이거 찾은 다음에 지그시 늘립니다. 지그시 늘리면 이거 보시면 네. 여기 이제 TBR 그 뭐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익스텐션 할라시스 롱거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펑션이 다 되죠. 네. 익스텐션, 컨트랙저가 다 됩니다. 다 되죠? 다 돼요. 네. 네, 다 됩니다. 컨트랙저가 다 되는데, 이제 쳐보시겠어요? 네, 여기서 제가 땡기려니까 이제 어디서 지금 테더링이 되는지 안 땡겨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TBRS 엔테리어하고도 같이 컴바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안 땡겨지죠. 안 땡겨집니다. 땡겨졌다. 스크류를 일단은 리무브를 해보고, 매니플레이션 해서 안 되면, 이제 처음부터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엔테리어를 좀 오픈해서 릴리즈를, 테더링 되는 사이트를 찾아서, 릴리즈를 시행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머슬파이브가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좀 의심되는 부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수술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못 느끼시죠? 이게 어디에서 딱 걸리는지 아니요 느껴져요. 어디에서 걸리는 것 같지? 여기 위? 네. 여기에서요? 네. 여기만 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발목 위에서 딱 걸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위면 내가 지나갈 때 말씀하세요. 그쪽은 감각이 잘 없어서요. 여기요? 네, 그쪽으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느끼시는 건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세요? 발목하고 아니 지금 여기세요? 요 부위쯤이세요? 예, 예, 그 밑에. 요 부위, 여기로. 예. 펜 좀 마킹 좀 하게 주실래요? 사진 좀 띄워줘 볼래? 살짝 나오고 여기 지금 이것도 걸리는 거고 이것도 걸리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서 지금 걸리는 건데 이제 이거 환자분은 이제 발목에서 걸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스크류도 일단은 제거를 해보고 확인되는 스크류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게 이제 여기에 힐링이 되면서 파이브로스 유익스가 생기면 이게 거의 펑션을 못 합니다. 파이브로스 릴리즈를 좀 시행을 해주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여기랑 요 정도보다도 아래쪽에서 걸리는 것 같으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요. 거기도 확실히 잘 무슨 감각이 그쪽으로 감각이 다 없어서. 이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 이게 동영상이 5분밖에 카메라가 녹화가 되다가 안 돼서 환자분은 이제 초음파로는 다 스캔을 해놨는데요. 요 부위가 지금 스크류가 본 밖으로 이제 콜티컬 본을 뚫고 나와서 이제 위치된 본인데요. 환자분은 요 정도쯤에서 걸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스크류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초음파로 확인한 그 스크류 부위에서 살짝 뉴로바스큘러가 그 스크류가 근처에 있어서 일단은 제거를 하면서 이제 매니플레이션 해보고 안 되면 오픈해서 파이브로티 티슈를 제거하고 체크레인을 원인을 찾고 원인을 풀어서 해결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겠습니다.